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지금 이제 락을 교체한 지 이제 한 4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락 소킹을 안한 상태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끼가 꽤 많죠. 아마 인산염이 증가되기도 하고 이제 사이클을 다시 돌려 보니까 이끼가 꽤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이끼들은 보통 보시는 것처럼 끝부분이 점점 하얗게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끼가 다시 녹겠죠. 그리고 이제 물고기도 좀 봉달을 다시 했는데요. 일단은 폭스페이스 좀 사이즈가 큽니다. 이어서 봉달을 했고, 그냥 블루탱도 데려왔고요. 블루탱은 큰 사이즈가 없어서 일단 작은 사이즈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점점점 이제 색상이 노랗게 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크로들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탈락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지금 성장점이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끝부분 보시면은 성장점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산호 상태는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다 좋고요. 그 다음에 리갈도 같이 봉달했는데, 리갈은 아시다시피 사료 순치가 좀잘 되지 않는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서요.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한 2, 3주 정도 계속 꾸준히 격리를 하면서 먹이 투여를 계속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본래 생 먹이를 투여를 하지만은, 일단 순치를 위해서 이 녀석은 사료 위주로 넣을 거고요. 근데 사료만 계속 넣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간간이 생 먹이도 같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크 타입도 주고, 펠 타입도 주고, 그래서 꾸준히 주다 보면은 언젠가는 한 번은 이제 입질을 하겠죠. 입질을 하기 시작하면은 언젠가 먹게 되고요. 근데 그거를 한 3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사료 순치가 되면은 다행이고요. 뭐안 되면은 어차피 생먹이를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카퍼밴드가 있었는데, 카퍼밴드는 락을 교체하고 나서 이제 그 먹을 게 없나 본지 이제 좀 죽었어요, 결국은. 사료 순치도 안 되고, 그래서 카퍼밴드는 예전에 만 원의 행복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좀 단명했습니다. 사이즈도 좀 제법 컸고 이뻤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리갈만큼은 꼭 사료 수치에 이제 성공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알칼리니티가 저는 원래는 한8 정도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환수를 해도 8점대를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요. 요새 계속 이제 산호가 이제 적응이 끝나고 이제 성장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알칼리니티가 이제 도진기로만 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칼슘 리액터도 같이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칼슘 리액터는 조만간 또 설치를 해서 영상을 올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분이 좀 질문을 주셨는데, 보통 이제 해수 어항을 하다 보면은 위에 수면이 이제 많이 일렁거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렁거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수면이 너무 막 파도처럼 일렁거리면은 오버플로에 이제 빨려 들어갈 때 이제 소음이 많이 날수 있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PVC 배관으로 했기 때문에 소음이 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뭐 실리콘 배관으로 하면은 상관은 없지만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수면을 그렇게 일렁거리게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수면을 일렁거리게 하면은 장점은 이제 조명이 이제 수면하고 부딪혀서 여러 각도로 이제 투과가 되겠죠. 그러면 조사 각도가 좀 커지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장점은 되긴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소음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소음을 없애려고 일부러 수면을 이렇게 일렁거리게 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일렁거리게 하지 않아도요, 오버플로우가 있으니까 유막 제거는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수면이 일렁거리는 거는 그냥 저는 취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얘기를 드릴 거는, 아까 제가 이 디스타타를 뭐 건드리다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을 제가 지금 본드로 칠해놨습니다. 보통은 부러지면은 그 자리를 놔두고 다른 락에다 붙이게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긴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은 부러진 부분을 다시 본드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걸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뒤덮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크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락을 바꾸고 나서 아직 추가적으로 봉달한 건몇개안 돼요. 일단은 추가로 봉달한 게 요거 밀레, 그다음에 딥시 아크로, 뒤에도 아크로가 하나 더 있고요. 이거 말고는 아직 추가 봉달을 하진 않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 빈 군데가 많습니다. 근데 저 비어 있는 곳이 지금 다 이끼로 덮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추가 봉달을 못 하고 있고요. 저기 이끼가 이제 어느 정도 녹기 시작하면은 그때 봉달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새 제가 일단 그빈 영양 상태로 락을 교체를 한 다음에 다시 부영양 상태로 바꾸고 있다 보니까 스테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색상이 진해졌어요. 예전 거에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색상이 조금씩 조금씩 다 진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 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료 순치를 이제 다음 편에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칼슘 리액터도 이제 같이 촬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료 순치가 완료가 되면은 제가 영상을 추가적으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